하자 하자. 자. 오늘 서술형인데 오늘은 틀린 문법 어휘찾기 다는 못해. 중요한 지문만 하고 영작은 어차피 뭐 지금 해도 얘네 또 일주일 있으면 또 까먹잖아. 그래서 영작은 쌤이 단톡방에 며칠 후에 올려놓게. 그거 외워서 와, 직보 때. 알겠지? 얘들아, 여태까지 좀 공부 안 했어도 오늘이랑 직보 잘 들으면 시험 안 망쳐.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아직 시험 안 봤냐? 자, 오늘 할 질문이 몇 개예요? 세봐. 몇 개? 효주야, 오늘 할 질문 몇 개? 포인트 좀 봐, 너. 14개. 아, 저기 붙여라. 야, 니네 이거 안 가져와? 오늘 할 거만 가져와. 자, 14개인데. 야, 7개 하고 쉬고 7개 하면 니네 또막 토하겠지? 그래서 5, 4 하자, 5, 4. 아, 그것도 어때? 좀. 5, 5, 4. 안 들어! 시험지 효지야. 이게 얼마인가 그래? 중간 5분. 중간 5분? 5분씩. 상태 보고. 자. 얘들아, 어떤 사람은 선생님 어차피 지금 다 외우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치? 요 수업 안 들어도 바로바로 막 찾을 수 있겠지. 자, 하지만 쌤이랑 같이 하면서 집에 가서 할거 많죠? 아, 내 얘기 왜 이렇게 안 들어? 집에 가서 할거 많지. 그래서 영어는 여기서 끝낸다. 알겠어? 마지막이다. 자, 시작하죠. 자, 얘들아, 안 풀고 있는 사람 시킬 거야. 자, 1번 외부 지문부터 하겠습니다. 외부 지문 B. 1번, 자, 8개. 자, 시간은 1분 드립니다, 1분. 쌤이 지나가면서, 내가 편의가 안 켰냐? 쌤이 지나가면서 쭉 봐가지고 못 찾는 사람은? 못 찾을 수도 있죠. 안 찾는 사람 시켜야 되고, 못 찾는 사람 시켜야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단 얘기 아니야. 얘가 머리가 안 좋을 수 있죠. 됐니? 아니, 딱 보자마자 나와야지, 뭐 고민해. 지금쯤이면 배워야지. 땡. 자, 칠판 채점. 짠. 이게 잘안 보이네. 파란 게 어휘 틀린 거, 노란 게 문법 틀린 거. 얘들아, 세미나 같이 하는데 지금 자세하게 해석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 지금은. 그치? 다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고속으로 해석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만약에 세미나 같이 안 따라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시간은. 그러니까 잘 따라와. 자, 1번. 영어 안 읽는다. 해석만 한다. 자, 비록 우리는 모르지만, 얘들아, 10초. 여기 한번 해석해봐. 여기 한번 해석해봐. 마음속으로. 돼? 자, 시작. 디지털 기술이 어린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완전한 신경학적인 영향들을 모르지만, 우리는 진지합니다. 드디어 모든 스크린 타임이
다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죠? 얘들아, 뒤에 보면 스크린 타임이 전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스크린 타임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equal. 그 다음에, 더 세임? 이거 원래 숫자가 세임 해서 아, 원래 더 세임인가? 원래 이퀄 아닌가? 이퀄 맞잖아. 아, 그래, 더 세임 돼. 그래. 그 다음에 연결사 두 개 다 틀렸어요. 이거 연결사 중요해. 자, 뒤에 보자. 전자책 읽는 거. 할머니와 화상 통화하는 거. 당신의 아이에게. 아, 얘들아, 이 색만 틀린 거야? 노란색 틀린 거 아니야? 자, 당신이 막 그들에 대해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는 거는 주어 뭐죠? A, O월 B가 나오면 B를 주어로 봐. B가 뭐죠? O월 뒤에 이거죠. Showing. 아이고, 틀린 거 아니죠? 의색만 틀린 거. 그래서 단수니까 yes가 되겠지. 똑같지 않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하면 연결사 뭐야? 지금 스크린 타임에 뭐가 나왔어? 얘가 나왔지. for example. 자, 뭐와? 능동적인 TV 시청 스크린 타임과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TV 시청 스크린 타임이 많은 부모들과 교육자들을 걱정시킨대. 그러면 이거는 능동적인 거야? 수동적인 거야? 수동적인 거죠. 아, 그래서 여기 봐봐. 요 앞에 나온 요 세 가지 예는 능동적인 스크린 타임의 예지.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스크린 타임은 전부 다 똑같지 않다. 능동적인 게 있고 수동적인 게 있죠. 자, 3번. 여기 좀 어려워. 초점을 맞추는 것 대신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스크린과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이거 한 글자로 뭐야? 스크린 타임의 양이야, 질이야? 그치. 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 대신에 부모들과 교육자들은 그들의 초점을 돌리고 있어. 그 대신에 뭐로? 아이들이 무엇과 상호작용하고 있고 누가 그들과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로. 이거는 스크린 타임의 질이 되겠죠. 자, 연결사 뭐죠? 잘 들어봐. 스크린 타임은 능동적인 게 있고 수동적인 게 있다. 그래서 양보다 질이다. 그렇게 이어져. 그래서 뭐야? So. 이게 좀 어렵죠? 얘들아, 주제문 일부러 썼어. 그러니까 주제문 잘 보시라고. 자, 비록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스크린을 건네주고 가버리도록 유혹하지 마냐, 유혹받지 마냐. 유혹받는 거죠. 유혹받을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의 미디어 경험을 안내하는 것은. 얘들아, 주어가 ing야. 동명사. 지도 뭐하니? 지라. 주어가 ing. 동명사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돕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21세기 기술을 쌓도록. 자, 이 자리는 헬프의 목적격 보호 자리. 헬프는 목적격 보호로 뭐가 와? 원형 또는 투인데 거의 원형이야. 자, 비판적 사고나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중요한 21세기 기술을 쌓도록 돕습니다. 자, 2번. 1번 드립니다. 7개. 시작. 아, 얘들아, 잠깐만. 그 주제랑 시험에 나오는 건 직보대 할 거야. 지금은 그냥 어법이랑 오이만 할 거야.
자, 10초. 여기 써 있는 거랑 자기가 찾은 게 한 두 개 이상 차이 나면은 그동안 공부 안 한 사람이야. 자, 간다. 야, 다섯 개 하고 싶 거야. 잘 들어. 자, 만약에 창작자들이 안다면 언제 그들이, 야, 세미나 같이 가야 돼. 같이 안 가면 이 시간 의미 없어. 자, 언제 그들이 걸작을 만드는 도중에 있는지를 안다면 요 투는 무슨 사? 얘들아, 그치. 직역하면 걸작을 만드는 것으로 가는 길. 으로, 으로. 전치사지. 따라서 뒤에는 ing죠. 그들의 작품은 오직 앞으로만 전진할 텐데. 즉, 그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할 텐데요. 뒤에 보세요. 그들이 금을 캤을 때. 여기서 금이 뭐죠? 걸작이지. 그치. 걸작을 캐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그만두겠죠. 뭐니? 스탑이랑 똑같은 거. Halt. 스탑도 돼. 주제문 잘 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게 마지막이야. 집에 가서 시험 전날 잘 봐야지.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야. 마지막이야. 집 와서 수학해. 영어 여기서 끝내라고. 시간 많아? 자,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백트랙.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죠. 버전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버전? 그들이 이전에 부적절하다고 버렸었던 버전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부터 얘야. 얘 두 개 나오는 거 알지? 베토벤의 가장 찬사를 받은 작품인 5번 교향곡에서 그는 결론을, 야, 여기 스컬프트라고 안 돼 있지 거기? 야, 안 고쳤다. 뭐로 돼 있냐? 어벤던드라고 돼 있지? 아, 그렇죠. 어벤던드 맞아요? 맞아요. 동의어야, 동의어. 맞아요. 동의어야. 자, 첫 번째 악장의 결론을 버렸어. 왜냐하면 너무 짧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Only 뭐죠? Only 2가 되겠죠. 뭔 뜻이야? 뭐뭐했지만 결국 뭐뭐하게 되다. 잘 들어. 버렸지만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그것으로 나중에. 이게 뭐한 거야? 백초랙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장 겁나 중요해. 영자 나올 수 있고요. 잘 들어. 자, 문장에 우슈쿠마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면 무슨 가정법? if가 생략된 가정법. 오케이? 이거 가정법 과거니 과거 완료니. 여기 보니까 가정법 과거네 하면 안 되지. 베토벤은 옛날 사람 아니야, 옛날 사람. 내용이 과거면 가정법 뭐야? 과거 완료로 표현해. 내용이 과거면. 그래서 우슈쿠마 have pp. 여기부터 고쳐. 우슈쿠마 have pp. 뭐야? have accepte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모양 불러본다. 시작. if 주어. 아니, 과거 완료. 그쵸? had pp. 주어 나오고 무슨 쿠마? 아니, 나 끌려고 한 거였어. 자, 우슈쿠마 그다음 뭐야? 에브 피피. 근데 저게 if가 생략된 가정법이지. 그러면 if로 시작해서 써봐. 불러보세요. 자, if 그다음에 저거 보고. 자, 베토벤 그냥 이렇게 쓸게. 베토벤 그다음 뭐야? 헤드 피피니까 뭐예요? 헤드 뭐야? 벤 이하 그대로. 원래 이건데 if가 생략되면 뭐가 앞으로 나와? 동사 헤드가 앞으로 나와서 저게 된 거야. 그래서 have가 아니고 뭐예요? had. 만약에 베토벤이 특별한 작품을 평범한 작품과 구분할 수 있었다면, 이거 뭐랑 똑같아? 첫 문장에 언제 걸작을 만드는 도중인지 알았다면 똑같아. 그는 그의 작곡을 히트곡으로서 즉시 받아들였을 텐데. 됐죠? 자, 그 다음 피카소. 피카소는 그의 유명한 게르니카를 그리고 있어서 파시즘에 대한 항의로. 그때 그는
79개의 다양한 그림들을 만들었죠. 그 그림의 이미지 중에 많은 것들은 바탕을 두었죠. 그의 초기 스케치에, 그 후의 변형이 아니라. 만약에 피카소가 그의 작품을 판단할 수 있었다면 그가 그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뭐랑 똑같아? 또 이거죠? 피카소가 언제 걸작을 만드는지 알았다면 그는 계속적으로 더 따뜻해지고 그 이전의 그림이야? 뒤의 그림이야? 얘들아 이거 원래 문제 여기서 더 누가 떠들어? 더 따뜻해지는 게 뭐죠? 이거지 이거 앞으로만 전진하는 거지 그 다음에 더 차갑게 되는 건 뭐지? 백트랙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돼요? 그 후에죠 후에 뭐야? Later 그림을 사용할 텐데 마지막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단지 그만큼 뭐야? 흔했습니다 언뜻이고요 그것이 뭐야 데디야? 그가 더 차갑게 된 것은 무슨 말이야? 백트랙한 것은 흔했다 판단할 수 있었다며? 네. 근데 왜 과거예요? 이거 뭐? 가정법? 네. 아 이거 원래 판단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래야 돼. 피카소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있었다면. 그냥 현재화 시킨 거야. 나도 좀 이상해 이거. 그냥 피카소 현재화 시킨 거야. 자, 그래도 이거 질문하는 사람 왜 없지 하다가 드디어 있네 질문. 자, 3번. 야, 누가 떠들어? 야, 오늘 떠들면 안 돼. 지금 시간 몇 시간 갔다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마. 아쉽죠? 어디 볼까? 그리고 얘들아 이거 문제 가져갔지? 이게 남자인데 이거 모의고사 문제 얘네 풀 수 있지? 원하면은 요거 다른 버전으로 또 하나 줄게. 혹시 책도 안 푼 거 아니야, 다? 자, 갑니다. 자, 1번. 상업용 비행기들은 일반적으로 항로를 이동합니다. 어떤 항로? 도로와 비슷한 항로를 이동하죠. 비록 그것들, 데이가 보니 항로. 항로들은 물리적 구조물은 아니지만 항로들은 정해진 넓이와 규정된 고도를 가지고 있죠. 자, which 선행사 보니 요 두 개라 그랬다. 자, 요 두 개는 교통을 분리시켜 어떤 교통? 정반대 방향에서 움직이는 교통. 움직이는 능동이죠. moving 되겠죠. 그다음 호러산틀은 수평적인인데 뭐죠? 일단 뒤에 보자.
자, 수평적 분리. 비행기의 수평적 분리는 몇몇 비행기들이 공항 위를 지나가게 합니다. 다른 과정들이 밑에서 일어나는 동안. 그러면 수평적이야 수직적이야? 수직적. 멀티컬이 되겠지? 자, 항공교통은 보통 장거리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 잘 봐라. 좀 어렵다. 단기간에 인텐스가 뭐야? 고강도라고 그랬잖아. 고강도 조종사 활동과 착륙과 이륙할 때, 그리고 장기간에 저강도가 나와야 돼. 인텐스의 반대는 뭘까? 저강도. 하이어는 고강도겠죠. 더 낮으니 뭐야? 로우. 장기간의 저강도 조종사 활동이야. 공중에 있는 동안. 그 다음에 요 컴마는 동격의 컴마로 뭐랑 뭐랑 동격이야? 요거. 요거랑 요 뒤에 거랑 동격이야. 여기서부터. 즉, long haul, 뭐야? 장거리 비행이라고 알려진 비행의 일부. 요 괄호 친 게요. 요렇게 두 개로 구성돼 있어. 자, 5번. 장거리 비행 구분 동안 비행의 파일럿은, 자, 스펜드 패턴 시작. 스펜, 시간, 뭐야? in ing죠? in ing, 일단 ing로 고치고, 근데 in은 뭐 돼? 생략. 평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비행기 상태를 평가하는데, 뭐보다? 주변의 비행기들을 점검하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this is why가 아니죠. 이 뒤부터 보자. 이건 그래서야, 그래서. 자, 뒤에 보시면 비행기 사이의 충돌들이, 주어 뭐야? 이렇게 꾸며주니까 collisions, 충돌들이 주어지. 복수니까 s 빼시고요. 보통 공항의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대. 반면에, 야, 이게 제일 중요해. 또 바보같이, 어,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니까 접속사 비커지네. 아니라 그랬지. 내용상 여기서 끊어줘야 돼. 그래서 명사니까 because 뭐야? of이야. 물론 owing to, due to 다 돼. 비행기 오작동으로 인한 충돌들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 동안. 얘들아, 봐봐. 10번 잘 들어. 장거리 비행 동안에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 충돌이죠.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앞 문장 봐. 장거리 비행할 때는 뭐에 시간을 보낸다고요? 비행기 상태 점검하는데. 그래서 원인 결과야. 이 밑에 게 원인, 위에 게 결과. 그러면 this is 뭐야? because가 되는 거지. 자, 두 개 더 하고 쉬겠습니다. 아, 선생님 4번, 5번, 6번 왜 없어요? 아, 여기 안 하는 거는 어법, 어휘는 안 중요한 거야. 자, 8번 지문입니다. 시작! 어, 11개. 많을수록 중요한 거야, 많을수록. 어법, 어휘가.
저 직분날 조교 오빠 오셔. 말 잘 들어. 언제요? 어? 직분날. 아 왜냐면 내가 왜 오래 온 줄 알아? 직분날 니네 그 날이 학교가 세 개야. 신목고 2학년, 니네 목동고 1학년. 목동고 1학년이 같은 반에 있어? 아니 당연히 교실 세 개 잡았지. 그래서 그 신목이랑 공통 부분은 같이 해도 되지? 공통 부분 같이 할게요. 모의고사. 어? 아니, 모의고사만. 그리고 이제 내가 딴 학교 수업하고 있을 때 조교쌤이 니네 관리해줘야 돼. 아니면 이게 시차를 두고 할까도 생각했는데 시차를 두면은 이게 또 니네 시간 안 맞는 애들이 있어. 자 갈게요. 어? 뭐라고? 맞아요. 아, 니네 맞추는 거야 그래서? 그럼 1학년 좀 다른 시간에 1학년 저희 끝나고 불러요. 아 그럼 너무 늦어가지고 니네 4시부터 내매 그럼 저희 전에 저 7시부터 아까 저기 세훈이 때문에 4시 4시? 네. 선생님 그러지 않으셔도 몇 시에 끝나요 그럼? 그러면 그냥 화학을 안 갈게요. 아, 왜 그 화학 앞에 와야 되나? 영어를 포기하고 화학을 보면 되지 않아? 아이씨 화학 잘 미쳤나 좀 진짜 미쳐봐 진짜 아니 그 포기하면 안 됐어. 아니 근데 세훈이는 화학 잘해서 괜찮아요. 뭐야 제가 좀 진짜? 진짜 맞잖아 네가 그렇게 생각해. 네? 자 일단 보자. 4시 하면 언제 끝나요? 아 수업은 2시간이고 나머지 테스트라니까? 테스트하면 가는 거야. 본문 테스트만 볼 거야. 나머지는 해오는 거야. 스토리랑 유희연은 그냥 집에서 해오고 본문 테스트만 할 거야. 2시? 그럼 세훈 진짜 안 가도 돼? 아니 네. 앞으로 가. 앞으로 와. 나 앞에 나 가면 앉을 자리가 없대. 아무도. 선아해. 네. 2시에도 돼? 2시에요. 어 진짜? 세훈아 내가 교대해 줄게. 그래 그럼 2시. 네가 못 오는 거 아니? 아니. 아 좀 그런데? 자 두 개 하고 쉬겠습니다. 자 물리학에서 상대성의 원칙은 요구합니다. 모든 물리학의 법칙을 묘사하는 방정식들이 여기 should 생냐? 다양하냐? 동일한이죠. 동일한. 뭐니? 세임인데? 아, 원래 맨날 세임이래. 아, 세임도 되는데 원래 단어 이거 아니야. 읽어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서 세임이야. 자,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만 한다. 관성 좌표계에 상관없이 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물리적 세계는 항상 똑같다. 공식들은 이것도 물리적 세계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보여야 합니다. 아 똑같아 이거랑. 여기는 더 쌤인가? 여기. 아니 나도 사람인데 좀 나도 감감을 하지. 지인님 잠꼬 됐어? 더 쌤 맞을까? 자, 어떤 두 명의 관찰자, 그리고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의 똑같은 관찰자에게 똑같이 보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물리적 세계는 시공간이랑 관계없이 똑같다. 자, 이제 태도와 가치는 다르다가 나오죠. 자, 태도와 가치는 우선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이건 변해. 변하니까 주관적이죠. Subjective가 되겠죠. 그러면 연결사 뭐죠? 그치. 물리적 세계는 객관적. 태도와 가치는 주관적. 반대. 그래서 그것들은 쉽게 바뀝니다. 우리의 항상 변하는 상황과 목적에 맞게끔. 자 연결사 토트렸습니다. 여기 좀 헷갈리더라 쌤은. 자 똑같은 과제는 한순간에는 얘들아 매력 아 지루하게 보일 수 있죠. 주어가 뭐니? 태스크야. 태스크가 지루하게 하니 지가 지루하니. 지루하게 하죠.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매력적인 뭐야? 인게임? 역시 중이고요.
영역사 문의. 이거 헷갈려, 헷갈려. 잘 들어. 태도와 가치는 항상 변하지. 그래서 똑같은 과제가 어떤 순간에 지루하고 어떤 순간에는 매력적이죠. 그래서. 뭐야? 아, thus. 그래서 여러 가지라. Therefore, 탓해요. 이혼, 실업, 암은 파괴적으로 보일 수 있어. 한 사람에게. 하지만 인식될 수 있죠. 성장을 위한 기회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죠. 이런 게 꼭 나쁜 건 아니야. 이혼하면 사람이 성숙해져. 인격도 높아지고. 상처를. 아, 그렇대, 선생님. 친구들 보면. 자, 뭐뭐에 따라가 뭐야? Depending. 아, 나는 그 막 오은영의 결혼 지옥 이런 거 보냐? 안 보지? 선생님, 잘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 어, 아, 그런 거 보면은,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그냥 자신 없으면 하지 말지. 그냥 혼자 살지. 뭘 구태여 해가지고 남한테 피해주고 밑에 끼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형처럼 콩이랑 오손도손 잘 사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 사람이 결혼했냐, 취직했냐, 어, 건강하냐 아니냐에 따라. 자, 6번 이거 무슨 구문이야? 입비대? 강조 구문. 요거 강조하죠? 자, 바로 오직 믿음, 태도, 가치, 만은 아니다. 뭐한 것은? 얘들아, 이런 게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잖아. 똑같아, 위에다. Subject, 기부가 되고. 우리의 뇌는 편안하게 우리의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유지해? 바꾸죠. 뭐야, 바꾸다. 뭐 나왔어? 뭐, alter, change. 다 돼. 원래 change.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우리 뇌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편안하게 바꿔. 자, 주제문이야. 우리는 절대 똑같은 사건과 자극들을 보지 못할 겁니다.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시간에서죠. 다른 시간에서. different가 되겠죠. 지금 외우고 있지? 자,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어, B다 벌써. 자, B. 아? 아, 요게 A지? 아까 B지? 네. 자, A. 1번.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 아니야? 동료 심사? 시작. 우리 방 시간으로 하라고 말해. 되는 시간 우리 방. 누가 안 하니? 오늘은 빨리빨리 가자. 그동안 늦게 갔으니까 오늘 일찍 가자. 네? 오늘 이것만 통과하면 가는 거야? 못하겠어요. 왜? 왜? 어디? 콜리시스. 몇 번 문장? 마지막 문장에 인 어. 인 뭐라고? 여기 N이라 쓰여있어. 아, 아, 여기 언. 어. 자, 갈게요. 이거 보시죠. 자, 출판 고개 들어. 동료 심사를 받는 출판물에서 해석. 자, 서로서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학자들은 주어 뭐야? scholars. 복수니까 s 빼야죠. 새로운 실험, 보고서, 이론, 주장을 평가합니다. 그들은 전문가임에 틀림없어. 그들이 평가하고 있는 영역에서. 방법은 절대 틀릴 염려가 없지 않죠. 무슨 말이야? 틀릴 수 있어. 동료 심사도.
그리고요, 동료 심사를 받는 연구 결과는 때때로 뒤집어져. 완벽하지 않아. 또한 논문이 철회되기도 하죠. 자, 주제문. 동료 심사는 유일한 의존할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토대를 제공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도울 때, 그리고 민주주의처럼 그것은 최고의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가 가지는. 무슨 말이야?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이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것이 이런 잡지에서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확신할 수 있어. 그것이 엄격한 동료 심사를 통과했다고요. 마지막. 자, 고치자. 대시 아니고 뭐야? 여기 5월 있으니까 뭐 A, 5월 B야? Whether A, 5월 B죠. A인지 혹은 B인지. 타블로이드를 믿어야 할지 또는 진지한 뉴스 기관을 믿어야 할지 결정하려고 노력할 때처럼, 여기 중요하다. AS가 뭐죠? 가능성, 확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자, 위얼가 아니고 뭐야? 대신데, 여기서 대신 무슨 사? 동격의 접속사. 그러면 대절이 뭐랑 동격이야? AS랑 동격이야. 이렇게 꾸며줘. 근데 요 뒤에 없고 왜 뒤에 있어? 그치? 요 AS 뒤에 가면은 주어가 너무 길어지지. 여기서 잘라서 뒤로 보낸 거야. 자, 어떤 가능성? 여기도 틀렸다. 동료 심사를 받는 학술지에서 출판된 논문이죠. PP가 여기까지. 논문이 정확할 가능성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다섯 개 했다. 자. 그래, 10분까지 시켜, 10분까지.